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 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야의 통찰과 익명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Vamos. 프란시스코 고야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궁정 화가입니다. 시대로는 낭만주의, 근대 미술에 많은 영향을 줘서 특히 마네와 피카소에도 영향을 줬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야가 살았던 시대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인데 그때가 나폴레옹의 전성기였죠. 그때가 스페인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고야이거든요. 오늘 3.1절이잖아요. 스페인에서는 잠시지만 프랑스로부터 지배당했던 그런 시대에 1808년도에 5월 2일이 우리나라 따지면 어쩌면 3.1절 같은 비슷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비폭력 투쟁이었지만 스페인은 5월 2일이 일반 스페인 민간인들이 프랑스 군대와 맞서 싸웠던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몇 년 지나서 고야가 1814년도에 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야의 이야기를 이전에 많이 방송을 하면서 고야가 조금은 기회주의자, 위선자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아 그러면 고야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친일파 같은 혹은 매국노 같은 그런 인간이었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의 말에 의하면 친일파에서 친자는 친하다 할 때 그 친이 아니에요. 일본과 친하다고 할 때 그 친한 게 아니라 어버이 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버이처럼 섬기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친일파 명단을 만들 때 일제 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친일파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은 친일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본을 어버이로 여기고 일본에 아주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들이 친일파인 거죠. 고야는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매국노하고는 달라요. 고야를 저는 평가할 때 시대를 냉소적으로 바라본 관찰자 정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시대 때 조금 영리해서 돈은 돈대로 잘 벌고 명예는 명예대로 추구하는데 티 안 나게 그림으로 권력자들 디스하고 시대를 풍자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캐릭터 중에 뭔가 사람이 주인공이 정의롭진 않아. 그렇다고 되게 사악하지도 않아요. 자기 실리를 챙기는 영악한 캐릭터인데 나름 인간미도 있어서 이 캐릭터를 또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런 역할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캐릭터라고 봅니다. 5월 2일과 관련해서 이 그림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는 고야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고 그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고야의 작품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아쉬운 작품이거든요. 저는 이 작품이 이 5월 2일의 항쟁보다 더 유명한 그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에요. 먼저 일단 제목이 마드리드 시에 대한 우화, 그 알레고리라는 제목이거든요. 1808년도 그 항쟁을 기념한 뒤에 1년 뒤에 제작한 작품이기도 해요. 마드리드의 상징인 곰이 마드레뇨 열매를 따먹는 그 상징적인 로고가 나와요. 현재도 마드리드 시의 상징이 곰이죠. 축구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엠블럼에도 이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 7개는 곰자리, 그 별자리를 의미해요. 별 7개와 곰이 이 열매를 따먹는 이 장면이 현재도 마드리드의 상징입니다. 이걸 여기다 그려놨고요. 근데 여기가 되게 흥미로운데 아까 5월 2일에 날을 기념해서 도스 데 마요라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림이 있었고 지어졌다 다시 그리고 그 변화가 흥미롭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1809년도면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전성기였을 때죠. 유럽을 집어삼켰을 때니까 자기 형제 호세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으로 앉힌 겁니다. 마드리드를 상징하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나폴레옹의 형제 호세 왕이 여기 안에다가 자신의 자화상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근데 1808년도에 5월 3일에 처형 이따가 보여드릴 그 장면도 그렇지만 고야가 계몽 사상가이기도 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자유주의자이기도 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계몽주의자였습니다. 보수적인 절대 왕정을 좀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유평등 박의 이념으로 프랑스를 처음 반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악마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학살하고 그런 장면을 보고 실망한 거죠. 프랑스에 대해서. 소심한 복수로 호세 왕의 잠시 암달루시아에 원정을 가 있는 동안 호세 왕을 그러다가 이걸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벌이 두려워서 핑계댄 게 호세 왕이 안달루시아 가했어서 나 얼굴 기억나지 않아서 못 그렸다 핑계를 댔다고 해요. 다른 초상화 보고 다시 그리면 되는데 그 뭐 이상한 핑계를 댄 거죠. 1812년도에 스페인이 이제 프랑스로부터 이제 독립전쟁이죠. 그 중에 살라만카 전투에서 영국과 포르투갈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독립전쟁 중에 반 나폴레옹의 연합군이기도 한 거죠. 영국 포르투갈군이 그때 까디스에서는 독립전쟁 중에 까디스 헌법을 공표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 고야가 헌법이라는 말 스페인어로 Constitution이라는 글자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스페인 의회의 제안일 수도 있고 혹은 고야의 의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야가 여기다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헌법이라는 뜻으로. 근데 호세 왕이 다시 마드리드로 온 거예요. 그 나폴레옹 형제가 완전히 물러났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때 다시 고야한테 야 이거 다시 지우고 나 다시 그려 이렇게 시킨 거예요. 아 지치죠. 그래서 고야는 제자한테 호세 왕을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년 뒤 1813년도에 프랑스 군대가 이제 물러나갔어요. 이제 프랑스가 패했거든요.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하고 자유주의 승리를 기념해서 컨스티튜션을 다시 써놓습니다. 호세왕 그렇다 다시 수정해서 지우고 다시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되게 진짜 복잡하죠? 그런데 귀양갔던 페르난도 원래 스페인 왕 페르난도 7세 왕이 재집권하러 옵니다. 까디스 헌법을 철폐하고 왕정 복고를 추진합니다. 이제 페르난도 7세 왕일 때 고야가 궁정화가였거든요. 초상화도 그려주고 고야한테 다시 이걸 지우고 고야한테 이걸 그리게 하죠. 그래서 고야가 되게 짜증나서 제자한테 시킵니다. 이게 뭐 괘씸하게 직접 안 그리고 제자한테 시키다니 하면서 처벌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고야가 여기다가 페르난도 왕을 그리는데 이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캐리커처처럼 그렸다고 해요. 이 장면이 스페인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 영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형편없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페르난도 왕이. 그리고 이제 고야는 이제 궁정화가 물러났거든요. 그때 빈센테 로페즈라는 다른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넣게 합니다. 엄청 그림이 많이 바뀐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페르난도 왕이 죽고 그의 딸 이사벨 2세, 그러니까 부르몽 왕과 혈통이에요. 이 여왕이었을 때 자신 아버지 초상화를 지우게 하고 본래 자유주의 헌법, 까디스 헌법의 체에 그 비문을 그림에 넣게 합니다. 비문이라고 하면 아마도 제 추측컨대 이 책 자체의 그림을 그려 넣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19세기 말이면 스페인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했고 국력은 약해지고 식민지 막 계속 빼앗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최악이었을 때거든요. 이제 왕권 또 바뀌고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그 왕자 출신의 아마데오 1세가 스페인을 아주 짧은 기간 통치하거든요. 1872년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안에 그 초상화를 복원하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없는 1808년도에 그 마드리드에 있었던 그 사건 5월 2일의 항쟁을 기념하고자 도스 데 마요라는 이 글자를 이때 이제 써 넣은 거죠. 이 말이 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갈등이 없는 슬로건이잖아요. 어쨌든 마드리드를 수복하기 위해서 그 항쟁한 그 사건이니까 지금까지도 글자는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게 뭐라고 엄청나게 많은 그 권력자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많이 바꿔 그렸잖아요. 고야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야 진짜 고야 진짜 힘들었겠다 피곤했겠다 이런 세상에 살아남았구나 정상적으로 진짜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말년에 고야의 명자 그 사트로노스를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익명성이 만드는 괴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거든요. 5월 2일의 항쟁 시리즈로 5월 3일의 처형을 그리죠.
비슷한 시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항쟁한 다음 날 프랑스 군대로부터 집단 학살을 당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고야의 의도가 드러난 그 구도입니다. 오른쪽에는 프랑스 군대가 전날 항쟁했던 스페인의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피가 질질 흐르고 죽은 사람도 보이고 시체가 이미 쌓여 있는 것도 보이고 죽기 직전에 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그려놨고 뒤에는 사형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적인 도상이 있다고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가까이 확대하면 예수님 성은의 자국이 이제 보인다고. 이 포즈도 마치 십자가 그리스도의 포즈에 가깝게 의도적인 그 도상을 그렸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5월 3일에 관련된 책들을 혹은 칼럼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마치 같은 표정과 포즈로 로봇처럼 그렸다. 그래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야, 이게 다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공감 안 되는 이야기를 다 카피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유래됐는지를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술학자 로버트 휴즈라는 이 사람이 이 그림에 담긴 프랑스 군대의 같은 표정, 표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익명성에 그 주목을 했습니다. 그 비평에는 피해자들은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 각각의 사람들은 익명성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려놨거든요. 이거에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그 의미가 과거의 그 전쟁은요. 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사람을 보고 죽이잖아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란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으로 싸우는 시대, 혹은 대포, 전투기, 현대 전쟁에서는 익명성에 가려서 더 잔혹해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총으로 먼 거리에서 쏘면요, 사람이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지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군인이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죽이지 않기 때문에 현대 전쟁은 더 잔혹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 과거와 다른 전쟁, 현대 전쟁의 그 속성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그 평이죠. 저는 이런 그 비평이 진짜 비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통해서 화가가 이런 의도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창의적인 그런 비평, 그런 인사이트, 통찰, 이런 게 진짜 비평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피카소가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그려넣죠. 현대 전쟁의 잔혹함을 그런 익명성이라는 그 초점으로 그렸을 수도 있고, 이거를 마치 로봇처럼 그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평을 읽고, 현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대인의 삶으로 봤을 때, 현재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순간 인간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현 시대를 살면서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우리는 얼굴이 공개된 사람들, 유명인들을 많이 댓글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혹은 원래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도 욕을 먹고 댓글로 엄청 악플이 다는 순간 신상이 털립니다. 공격하는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당한 사람은 신상이 털리죠. 이게 익명성이라는 게 나쁜 그 괴물적인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익명성이 보호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고야가 그린 작품 중에 파나 시리즈가 있거든요. 카프리초라는 파나 시리즈 중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라는 주제로 그렸거든요. 그 말도 써놨고요.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사상적인 입장에서 이성을 잃고 우매한 민중들을 풍자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성이 잠든다는 의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가 인간이 익명성을 보장받는 때도 있다고 봐요. 익명성을 보장되는 순간 인간은 악마적인 혹은 괴물적인 본성이 깨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평소에 평범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익명성이 보장받는 순간 괴물적인 본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쟁도 더 잔혹하게 바뀌는 것도 그렇고. 익명성을 강조해서 그려놓은 그 대표 화가가 에드가 드가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당시 파리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그려준 인상주의자로 평가받지만 그림 성향은 오히려 사실주의에 가까웠던 화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겉으로는 이렇게 양복 입고 격식 차리는 고상한 척하지만 부르주아들이 뒤에서는 발레리나의 물주이기도 했거든요. 스폰서 역할을 했었던 거죠. 발레리나를 뒤에서 음흉하게 이제 보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발레 스타이긴 하지만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이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편한 진실을 그린 건데, 에드가 드가가 엿보는 듯한 혹은 얼굴을 살짝 가리는 듯한 이런 컨셉으로 많이 그렸거든요. 인간의 추악한 그 변태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혹은 그 스스로가 평생 결혼을 안 했거든요. 여성 혐오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여성을 좀 두려워했거나 혹은 여성을 매우 기피했을 수도 있고, 여성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그 성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가 좀 변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최고의 변태 화가는 저는 에드워드 호퍼라고 봐요. 진짜 고수는요, 겉으로 티가 안 나거든요. 진짜 변태는. 그래서 이 화가의 별명이 도찰의 화가라는 별명도 당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익명성, 몰래 엿보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이제 변태적인지를 또 보여주고, 혹은 자신의 성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몰래 반대편 창문에 그 여인을 엿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 몰래카메라 이런 사건도 있고, 사고도 되게 많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순간 인간의 이제 변태적인 본능이 나오는 거죠. 그런 범죄자들도 평소에는 멀쩡한 척 다닌단 말이에요. 만약에 최첨단 도구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런 악마적인 본성 혹은 변태성이 다 숨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잘그 포착한 사람들은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재능을 잘 살리면. 그 많은 영화 감독들이 이 호퍼의 그림에 영향받았고, 인간의 그 변태적인 속성을 영화로 그리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익명성의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인터넷 시대가, 인터넷에서 이 많은 악플들은 익명성의 숨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런 본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성적으로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 조금 평소에 뭔가 너무 잘 나간다. 그러면 물어뜯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익명성에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런 거를 스스로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익명성이 보장받는 순간 남을 욕한 적도 있고, 험담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이지 않을까? 저도 참여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 그림 봐야 돼요. 어쨌든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문명이라는 그 족쇄에 그 동물적인 본성을 누르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는 누구나 그런 악마, 그 변태적인 그 동물적인 그런 속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지하고 인터넷 그 댓글도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심코 재수없어 이제 쓴 댓글에 그 당하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야의 그림과 관련해서 익명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안이었습니다.